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저는 조상을 많이 놀아요. 조상. 그러니까 제자들이 조상을 많이 노는 제자들이고 조상을 안 노는 제자들도 있는데 조상을 노르면 조상이 자기의 아픈 것도 말하는 경우도 있고 네가 나 죽으라고 그러지 않았냐고 병석에 있을 때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그러더니 네가 나 죽으라고 몇 번을 와서 얘기하지 않았냐고 그리고 딸이 깜짝 놀랐어요. 정말 그러셨어요? 그래 그러셨대요. 그래서 그 엄마가 원기가 돼서 한이 돼서 못 올라가는 거야. 그런 저는 이제 조상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별별 얘기가 많이 나와요. 너가 나를 이렇게 하지 않았냐. 형제끼리 어떻게 이렇게 오빠예요? 오빠가 그냥 동생이야. 애기 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 오빠가 화가 나가지고 집안에 무슨 일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때렸어. 때렸는데 동생이 죽은 거야. 산후 끝에 애기 낳고 난 다음에 때렸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. 근데 그 원기가 돼가지고 집안을 거의 다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. 몰살을 시켜서 나중에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. 맨 처음에는 그게 잘 안 튀어나와. 점사에도 그런 거가. 근데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안 믿잖아. 예? 원기가 돼서 집안을 흔들어 놓는다는 거를 안 믿잖아요. 근데 진짜로 보니까 나오더라 이거죠.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짜증을 내서 내가 너를 왜 도와주냐고 나는 이렇게 당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다 달래주고 진우게 해주고 보내더니 보내니까 마지막 판에 이제는 가겠다고 잘 가겠다고. 남편이 결핵이 걸렸다고 옛날 옛적에는 결핵이 무서웠잖아요. 결핵이 걸렸는데 아기까지 내쫓아버린 거야. 그리고 다른 마누라를 얻은 거예요. 근데 이 사람은 이 죽은 원기는 이제는 아버지가 잘못을 했지만 아들의 그것도 밑에 딸이 있을 거 아니야. 결혼한 딸을 할애를 너무 많이 놓는 거예요. 매일같이 남편하고 싸움하겠고 막 근데 기침은 계속해 그 딸이 이 할머니가 실려서. 근데 한 번을 했을 때는 잘 얘기가 안 나는데 세 번째 이제는 일을 할 텐데 그때 마지막에 가신다고 하더라고. 고맙다고. 그리고 제사 날짜도 딱 일려져. 7월 25일이라고. 맨 처음에 9월 9일 날 제사를 지냈어요. 모르니까. 옛날에는 전쟁이 나가지고 그 3대 쪽에 불이 다 탄 것들은 모른대요. 그러니까 언제 결혼하고 언제 돌아가신 거를 기록이 안 된 거야. 그래가지고 나중에서는 갑자기 제자 입에서는 7월 25일인가 이 며칠이라고 해서 그때부터 제사를 지내기 시작하고 작년부터 지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기침은 잘 안 해요. 기침이 싹 없어졌어. 할머니가 몸에서 다 나간 거야. 해방도 안 하고. 그러니까 그 해방로 애기까지 학교 가는 애기까지 다른 애들한테 구타를 당해요. 이 좋은 학교인데 유명한 학교 국민학교인데도. 그래서 걔가 힘들어가지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지금은 괜찮아. 그 마지막 그분이 한두 번 해줬다고 해서 나가시는 건 아니시더라고. 악한 옹기잖아요 지금은. 어쨌든 버렸잖아요. 버렸으면 얼마나 원한이 지었나 아끼겠어. 애기까지 죽었는데. 그래서 그런 원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조상이 얼마큼 선하게 가셨던가 악하게 형제끼리도 악하게 갈 수 있고 아버지 형제끼리도 그럴 수도 있고 많아요. 그런 거로 인해서도 악기가 돼서
생활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. 우리는 금방 천도가 될것 같은데도 금방 천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. 왜 그러면 악신은 금방 천도가 안 돼요. 안 돼요. 몇 번 해야 돼요. 달래주면서 얼마나 기가 막힌 거야. 자기는 그 추운 방에서 바깥에 떠밀어서 밥도 못 먹고 애기는 애기들이 저득 물 울리면서 죽었는데 그게 그냥 있겠냐고. 그냥 아니지. 그런 이제 조상 일을 조상을 내가 많이 쉬려고 해보다 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지.